먼저 국밥 시켰어요. 그리고 요 귀여운 보틀에 레몬 한 개 통째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썰어서 막 나눠서 넣고 얼음 가득 해가지고 레몬에이드도 만들었거든요. 국밥 오면 같이 맛있게 먹을게. 표 이벤트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달라 했더니 주셨어. 뭔진 모르지만 리뷰 이벤트 있으면 달라고 하거든요. 전에 배달지 8,000원이라서 다시는 안 시켜먹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배달지 10,000원이라 시켰어요. 순대 정도? 이런 거 먹고 싶거든요. 곱창 정도? 근데 몸이 아프니까 씹을 잘 못 씹겠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쉬운 곱밥 시켰어요. 제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솔로탕 같은 거 다음에는 곱창 정도 좀 넣어주려면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새우젓이랑 쌈장 이런 거 양파 떡볶이도 드셨고 맛있겠다. 국밥에 국밥도 주셨어. 가격은 합계가 9,000원에 배달지까지 해서 만 얼마였는데 12,000원이었나? 젓가락 숟가락 열정 열정 양말이나 뺐습니다. 열어볼까요? 일단은 새우젓 저는 볶음 넣고 너무 많나? 새우젓 간하고 다대기 쌈장은 풋고추랑 같이 먹고 양파도 그냥 넣어줄게요. 뜨겁다 이거랑 먹으면서 익을 거예요. 다대기는 다 넣어줄까요? 매콤하게 하얀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놀라겠는걸? 근데 전 그렇지 않아서 새우젓도 조금 넣어주고 너무 많나? 적당히 넣어주고 제가 넣어서 맛있게 먹을게. 맛있겠죠? 예. 떡볶이 깔게. 만나게 먹고 자겠습니다. 순대 좋아. 바로 떡볶이 싸먹고 맛있다. 포도 튀겨 올려놨다가 먹는 거. 업장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모아놨다 음식 만들.